자, 퓨어 에어로 에보 제대로 한번 써보겠습니다. 네, 주세요. 자, 확실히 일단 아까도 쳐봤지만 가운데 맞추기가 굉장히 편해요. 다른 여성 회원님들 세 분한테 다 물어봤는데 확실히 잘 맞고 잘 나간답니다. 그리고 스핀이 많이 감겨요. 헤드 익스트림이랑 비교를 해도 익스트림은 헤드가 좀 많이 무거운데 얘는 밸런스형인 것 같아요. 컨트롤이나 조작성이 굉장히 편하다고 합니다. 헤드 익스트림이랑 그 윌슨 울트라 쓰신 분들에 의하면, 네, 또 울트라가 가진 장점은 또 소프트한 터치감이 장점이 있겠지만 바보랏의 장점은 때렸을 때 그 터치, 그 타격감, 손맛, 바보랏이 짱인 것 같습니다. 때리면 때린 만큼 그 느낌이 전해지는 거. 그래서 퓨어 드라이브의 라인을 다시 퓨어 드라이브의 그 DNA를 잘 이어받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에보 라인이 초보자 라인이라서 가격도 한 5-6만 원 정도 더 저렴해서 좀 부담 없이 초보자들이 쉽게 사서 쓸 것 같아요. 괜찮아요. 그래서 지금 퓨어 에어로 라이트가 있죠. 이거보다 더 가격도 좀 있을 거고 더 상위인 것 같지만 그게 조작성은 얘가 더 좋은 것 같아요. 그거보다 더 맞추기가 쉬운 것 같아요. 컨트롤이나 그냥 잘 맞고 잘 나가고 맞추기가 편하다. 그래서 많이 이렇게 높게 올려 치는 분들은 또 에러를 많이 할 수도 있어요. 확실히 300g 쓰다가 이거 쓰니까 너무 가볍다. 가볍고 편하다. 야, 레슨 할 때 이걸로 해야겠는데요. 확실히 회전이 진짜 많이 스핀이 진짜 많이 감깁니다. 와, 스핀 양이 장난 아니다. 조금이라도 감아 치는 분들은 회전량 때문에 공이 많이 고꾸라지는 거나 휘는 걸 좀 고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저는 개인적으로 여자 바볼라 스트로크 라인에서는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. 가운데 잘 맞고 잘 감기고 때렸을 때 힘이 있어요. 확실히 아웃! 내가 친 것보다는 조금 더 멀리 나가요. 내가 생각한 것보다는 조금 더 멀리 나가요. 이게 탄력이 좋네. 자, 하이! 준비. 자, 하이, 부드럽게. 확실히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감기고 더 많이 가요. 비거리가. 편하다, 확실히. 편해. 딱 주니까. 그래도 퓨어 에어로 300보다 컨트롤이 훨씬 편한 것 같아요. 내가 생각한 대로 간다, 얘는. 이렇게 살짝 툭 주니까 랠리하는 사람들이 받기가 훨씬 쉽게 받으신다. 좋다, 좋다. 이렇게 살살 쳐입고. 발리는 느낌이 어떠냐면, 그냥 딱 정석적인데요? 밸런스가 좋은데, 밸런스만 좋고 끝나는 심심한 라켓이 아닌 것 같아요. 파워가 있고 확실히 가벼워서 그렇지 저한테는 이 공기 저항이 낮잖아요. 그래서 하면 확실히 스핀이 많이 걸려요. 하이! 아이, 죄송해요. 다시. 자, 하이! 자, 준비. 하이! 발리하기 편합니다. 컨트롤하기 편해. 확실히 가벼우니까. 자, 중요한 건 이제 정리해서 한 번 더 치겠습니다. 반갑습니다. 꼬치꼬치 약꼬치 허구치입니다. 땀이 진짜 많죠. 네. 자, 보이시나요? 색깔이 좀 다릅니다. 여기 좀 회색이죠. 네. 바볼랏 에보 퓨어 에어로입니다. 일단은 형님과 같이 나가서 랠리를 한번 해봤는데 이게 처음에는 그냥 본 그립으로만 했거든요. 처음에는 본 그립으로 이렇게 이걸 오버 그립을 안 감고 그냥 쳐봤는데 이 진동이 너무 심한 거예요. 그래서 이게 뭐지 하다가 본 그립을 감고 다시 해보니까 확실히 진동이 이제 없고 오버 그립을 감아야 되는구나 생각했습니다. 일단은 전반적으로 그 지금 윌슨 울트라나 그 헤드 익스트림 있죠. 예. 그
그거를 회원 쓰시는 회원님한테 좀 물어봤는데 울트라를 쓰시는 분들이 이제 쓰시는 회원님 말을 하기를 이게 스위스팟이 넓어서 가운데 맞추기가 좋고 그리고 맞았을 때 느낌이 타격감이 좋대요. 손맛이 좋죠. 때렸을 때 빵 이렇게 손맛이 전해지니까 좀 시원한 맛이 있거든요. 바블라 자체가. 그래서 그 맛이 좀 재밌었다 하시고 이제 윌슨 울트라 같은 경우에는 뭔가 딱 가운데 딱 맞았을 때는 내가 힘을 준지도 모를 정도로 참 부드럽고 그렇지만 윌슨 울트라가 저도 좀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 팔았지만 좀 좁아요.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. 뭔가 느낌이 치는데 느낌이. 그래서 이 이로 여기는 좀 스위스팟이 긴데 좌우에 대한 스위스팟이 좁아서 약간 조금이라도 맞추면 좀 빗게 맞으면 틱틱거리는 느낌이 있거든요. 그래서 웬만한 이제 헤드나 윌슨 울트라 보다 훨씬 스위스팟이 넓어서 초보자들이 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. 그래서 바볼라 이 에보 라인은 제가 전에 듣기로는 이번에 또 새로 나온 거지만 관계자분이 확실히 스핀이 잘 맞는데요. 스핀이 잘 맞고 조작성이 좋다. 컨트롤이 좋다. 초보자용 야켓이다. 그래서 에보가 사실 퓨어 에어로 그 라이트도 있고 사실 여성분 것도 있고 그런데 이게 사실 5만원 정도 차이밖에 안 나거든요. 제가 알기로 5-6만원 차이로 이게 더 싸요. 그래서 저는 약간 사자 할 때 더 좋은 거 비싼 거 사자는 주의라서 이제 더 5-6만원 더 주고 그거를 사려고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오늘 이걸 써보고 생각이 좀 달라졌어요. 이제 확실히 바블라 퓨어 에어로랑 좀 라이트를 전에 조금 써봤지만 살짝 비교했을 때 확실한 건 아닙니다. 많이 쓰진 않아서 그게 약간 조금 더 조작성이 좀 더 묵직한 거 있었어요. 그러니까 때렸을 때 느낌이 조금 더 포근했던 것 같아요. 그게 바블라 퓨어 에어로 라이트가 때렸을 때 좀 더 뭔가 충격을 더 흡수해 주는 느낌이나 공을 좀 더 단단하게 받쳐 주는 느낌이 더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그런 느낌이 좀 더 쳤을 때 공이 더 팡 잘 나간다. 그리고 회전이 싹 걸린다. 그래서 퓨어 에어로 라이트보다 개인적으로 이상하게 얘가 느낌이 회전이 좀 더 잘 먹는 느낌이었어요.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쉽고 편하게 회전을 스핀을 잘 감으면서 칠 수 있는 라켓이 아닌가 싶습니다. 그래서 바볼라 이제 에보나 이제 퓨어 에어로 라이트가 있습니다. 그래서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대예요. 20만원 초반대 할 겁니다. 제 생각엔 25만원 밑으로 할 것 같은데 이거 사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. 발리도 해보니까 적당히 딱 받쳐주면서 괜찮았고 확실한 건 스핀이 진짜 잘 많이 걸립니다. 이게 살짝 툭 감아도 이게 확 걸려서 확 돌아가는 게 느껴져요. 그래서 공이 막 휘는 게 보이고 그래서 퓨어 에어로 초보자분들 솔직히 퓨어 에어로 라이트를 쓰거나 얘를 딱 썼을 때 큰 차이를 느낄까? 이 생각도 들었습니다. 솔직하게. 그래서 퓨어 에어로 라이트도 있고 이제 에보도 있지만 에보를 사시더라도 후회는 안 하실 것 같아요. 솔직히 말해서 헤드 익스트림이나 울트라보다 더 조작감이 좋았어요. 그리고 울트라나 뭐 헤드 익스트림보다 그리고 이게 파워가 더 좋습니다. 때렸을 때 공이 빵 나가는 그게 있어요. 울트라는 좀 때리면 라켓이 좀 컨트롤이 대신 높겠지만 좀 더 흡수하고 나가는 소프트한 느낌인데 얘는 맞으면 바로 팡 나가는 느낌이 들어서 이제 빵 막 각 잡고 때리면 확실히 빠를 것 같습니다. 공 파워가 확실히 때리니까 있더라고요. 275g 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260g 짜리랑 275가 있는데 저는 275를 썼어요. 근데 이제 265를 쓰는 헤드 그 익스트림 여성분은 얘가 더 가벼운 느낌이 든다 스윙을 했을 때. 그래서 보면 스윙 밸런스가 얘가 약간 그래도 약간 중간쯤에 있어요. 그래도 근데 그 헤드 익스트림을 이렇게 하잖아요. 그럼 바로 이렇게 고꾸라져요. 네, 그래서 헤드 쪽이 굉장히 무게가 무겁습니다. 그 라켓이 265가. 그래서 그런지 스윙 웨이트가 260이나 265에 가까운 스윙 웨이트라 이게 270g이라고 해서 이제 겁먹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. 발리하실 때도 충분하고 265에서 70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이게 스윙 웨이트가.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자 라켓 270 넘어가면 좀 무겁다고 생각하는 편인데 이렇게든 무게 배분을 좀 잘 해놨는지 265나 265에 가까운 스윙 웨이트였습니다. 그래서 이제 바블랏을 또 라켓 사거나 초보자분들
가격이 조금 부담스러운 분들이나 합리적이고 가성비 있는 라켓을 사주고 싶을 때는 바볼라 에보 한번 추천드립니다. 라켓 괜찮습니다. 한번 사보시는 게 어떨까. 그래서 이게 다음 주에 출시된다고 하니까 한번 시타를 하실 수 있는 분도 하시고, 네, 결정하셨으면 좋겠어요. 근데 확실한 건 진짜 조작성이나 이 컨트롤 하는 거 초보자들이 진짜 너무 편하게 너무 쓰기 편할 것 같아요, 진짜. 네. 그래서 지금 퓨어 에어로 라이트가 있지만 완전 초자한테는, 완전 초보자분, 처음 배우는 분들한테는 이거를 추천할 것 같아요. 확실히 좀 쉬워요, 넘기기가. 네. 그래서 하코치는 아볼라 에보 라켓을 한번 써보고 이제 평가하는 시간을 가지고 이제 이 라켓은 저희 회원님이랑 함께 잘 쓰겠습니다. 네, 협찬해 주신 이제 바블라 분들께 감사합니다. 꼬치꼬치야 꼬치 하고 칩니다. 감사합니다.